자, 그다음에 여기 삼성 전원에 관련 있는 거. 그러면 제가 삼성 전원을 이렇게 표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가 A 단자, B 단자, C 단자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얘가 A상 전원, 얘가 B상 전원, 얘가 C상 전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선간전압이란 게 있고 상전압이 있어요. 그러면 선간전압의 의미가 뭐냐? 상전압의 의미가 뭐냐? 자, 요 선간전압, 상전압은 회로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전기기, 전력공학 두루두루 필요한 용어거든요. 자, 그러면 선간전압과 상전압의 차이가 뭐냐? 근데 선간전압의 정의는 뭐고 상전압의 정의는 뭐냐?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요 지금 삼상 회로에서 삼상 전원에서 요 부분만 얘가 중성점이고 A상 요 중성점하고 요 A상, 요 A 단자, 요 사이의 전압을 갖다 우리가 뭐라 하냐면, 이거 갖다 우리가 상전압 표시해. 얘가 상전압, 한상의 전압. 근데 지금 상전압 표시구가 VP라고 돼 있죠. V는 전압의 약자고, P는 이제 상의 약자거든요. 자, 왜 VP로 표시했느냐? 요 P라고 하는 첨자가, 얘가 페이즈야, 페이즈. 페이즈란 게 이게 상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VP란 것은 페이지 볼테이지야. 그죠? 이게 원래 원어야. 근데 우리말로 해석한 게 뭐냐면 얘가 페이지란 게 상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전압이란 표시를 한 거죠. 그래서 VP란 것은 상전압이다. 페이즈 볼테이지다. 자, 그 다음에 선간이란 것은요. 선간이란 건말 그대로 선과 선 사이야. 그러면 선과 선 사이면 A상 선과 B상 선, 요 사이의 전압을 갖다 우리가 선간전압이라고 표시한 거죠. 자, 선간전압은 왜 L로 표시했느냐? 선간전압 VL이 원래 원어가 라인, 선이란 게 라인의 뜻 아니야. 그죠? 라인 볼테이지에서 표시 기호를 갖다 L로 표시한 거죠. 라인 약자 따서. 그 다음에 이걸 우리말로 그대로 해석한 게 선과 선 사이. 선간전압이라고 우리가 보통 통용해서 부른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상전압과 선간전압의 차이가 지금 그 놈에도 보면 알겠지만은 상전압 크기에 비해서 선간의 크기는 크죠? 그죠? 예, 지금 요 Y교선에서는 상전압과 선간전압의 크기가 틀릴 거야. 당연히 선간 쪽, 전압 쪽이 크겠지. 상전압보다. 그러면 얘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느냐면 선간전압은 상전압에 비해서 3배 정도. 아마 요 기본 공식은 선간전압은 상전압에 비해서 3배다.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저한테 회로 시간 때, 그다음에 전력공학 때, 그다음에 기기 때이 공식은 다시 한번 배울 거예요. 자, 오늘은 Y교선에서 삼상 전원에서 상전압과 선간전압의 표시 방법. VP, VL. 그죠? 상전압, 선간전압. 근데 선간전압은 상전압에 의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느냐? 누수삼배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얘하고 얘 차이가 누수삼배. 우리가 누수삼이 몇이죠? 1.73이잖아요. 1.73배 정도 차이가 난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